놀라지 마, 나야. 그럴 리가. 한참을 설명하고 나니까 그제야 들여보내주셨어.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거든? 들어와서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다고.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지 난 신경도 안 쓰던데? 그래서 그냥 얌전히 앉아 있었지? 이 얘긴 나중에 하고, 내가 뭘 가져왔는지 얼른 봐봐. 싱싱한 야생버섯에 각종 특제 향신료를 넣고 끓인 수프야. 오늘 야근하느라 피곤할 것 같아서 몸보신 해주려고 사왔지. 요즘 커뮤니티에서 핫한 가정적인 남자가 되는 천 가지 방법에서 봤어. 자, 음식부터 먹어봐. 게시글은 나중에 봐도 되잖아. 게다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, 눈도 좀 쉬어줘야지. 좋아. 오늘 종일 피곤했으니까 일찍 쉬자. 게임은 하루 쉬고 내일 다시 해도 되잖아. 알겠어. 진짜 못 말린다니까. 어디 보자.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, 상대방에게 어떤 위로를 듣고 싶은지 얘기해 보세요.
당연하지. 전에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잖아. 이번에 대답을 들으면 나중에 네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힐 것 같아. 왜 말이 없어?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? 그렇구나. 알았어. 내 품이 너만의 세이프하우스고 충전소야. 난 내가 바라는 위로는 네가 옆에 있어주는 거야. 내 시선이 닿는 곳에만 있어주면 돼. 건성으로 하는 말 아니야. 그냥 질문을 보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떠올랐어. 진짜야. 너만 있으면 돼.